자, 전라북도와 울산광역시 두 팀 간의 30대 1반부 1부 단체전 경기 라인업입니다. 네, 사실 1부 선수들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랄까요, 좀 기량적인 측면에서도 더 수준 높은 플레이가 좀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선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호인분들보다 약간의 플레이가 아주 수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 경기 출발했습니다. 서브코트 뒤편에 떨어지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계속 공격을 펼쳐보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격, 하지만 이번엔 나갔습니다. 네. 그러한 방향 전환을 통해서 현재 9대1의 스코어, 울산광역시가 앞서 있었고, 자, 전라북도가 한 점을 챙겨갑니다. 9대2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살짝 건드려봅니다. 뒤쪽에 떨어지면서 한 점을 더 챙겨 놓습니다. 네트 앞쪽을 공략해 보고 있습니다만 전북의 공격을 받아내고 있는 울산광역시고요. 떨어집니다. 네트를 넘지 못하면서 첫 번째 게임 울산광역시가 가져갑니다. 예, 울산광역시의 김동주, 황진희 선수가 전라북도에게 기선 제압을 해냈습니다. 네, 초반부터 득점을 빠르게 쌓아 올려갔던 울산광역시였고요. 김성권 받아내고 있습니다. 아, 좌우로 흔들어주면서 득점하는 울산입니다. 선수 중에 서유정, 서승재 선수가 아주 혼복에 아주 강한 면을 보이고 있죠. 예. 이 혼합복식, 특히 오늘 또 펼쳐지는 이번 대회에서는 정말 이 팀의 경기 첫 번째 이 출발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호흡을 보여줘야 하는데. 네, 모든 경기가 첫 경기가 아주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선제 선 개선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울산광역시가 4대1로 두 번째 게임도 주도권을 잡아갑니다. 소희가 전면부를 커버해줍니다.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좀 패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울산광역시는 계속 이 김성건 선수가 버티고 있는 후위를 노리다가 네. 앞쪽에서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남자 선수를 지금 좌우로 흔들어서 지금 찬스를 만든 후에 공격으로 해서 득점을 하고 있는 좀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 일단 10대 1의 스코어 두 번째 게임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들어옵니다. 11대 1 두 번째 게임도 울산광역시가 가져오면서 일단 오늘 두 팀 간의 조별 예선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는 확정지은 울산광역시입니다. 하지만 조별 예선 경기는 세 번째 경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자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이미 세 번째 게임에서 좀 자신감 회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게임이 종료됐나요? 네, 지금 첫 경기는 지금 울산이 2대0으로 한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울산은 김지현, 송민진 선수가 출전하고 전라북도는 정선희, 최하나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하나 서비스. 뒤쪽에서 정선희 선수가 넘겨보려 했는데요. 네트에 걸립니다. 아무래도 이번 대회가 울산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뭐 대체지 참가팀 입장에서는 굉장한 또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길게 클리어 받아내고 있습니다. 오, 라인 넘어섰습니다. 울산의 득점. 생활체육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를 이번 두 번째 여자 복식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선희. 아, 정선희가 방향을 바꿔내면서 포인트를 따냅니다. 자, 우선 이 공략이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게임 포인트 울산광역시입니다. 길게 처리하다가 힘을 실어봅니다. 아호,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득점 전라북도. 위에서 한 번에 넘겨봤습니다. 마무리 지었던 송민진. 또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마 2세트에서는 아마 좀 더 강력한 플레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득점을 했습니다. 예. 플레이를 할 때는 항상 강력한 것보다는 강약 조절을 하는 플레이를 하면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힘 조절 송민진 선수가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롱 서비스 라인 부근에서 강하게
오, 지금은 굉장히 뚝 떨어지는 궤적. 네, 푸싱을 때린 척 하면서 앞에 예. 살짝 헤어핀을 구사해서 득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7대 1이 됐습니다. 울산의 리드입니다. 네트를 넘기지 못하면서 빠르게 8대 1이 됐고요. 떨어뜨립니다. 지금 공격 상당히 예리했는데요. 최현아 선수였습니다. 넣을 때는 15를 한 후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자, 연이어서 네트에 걸렸는데요. 11대 3으로 두 번째 게임까지 울산광역시가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혼합복식과 여자복식 경기를 모두 승리한 울산광역시고요. 이 경기 매치업에서는 일단 승리를 챙겼고 세 번째 남자복식 경기도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전라북도는 김명훈, 양지원 그리고 울산광역시는 정석훈, 안종호 선수가 준비하겠습니다. 남자복식 경기 출발했습니다. 첫 포인트를 따내는 울산광역시입니다. 2대1로 전라북도가 앞서 있습니다. 나갔어요. 3대1을 만드는 전라북도. 쇼 서비스 라인에서 받아냈습니다만 이어지는 후속 공격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울산의 득점이었습니다. 클리어 받아 때립니다. 자, 계속해서 롱 서비스 라인 부근으로 붙여놓고 있는데요. 야, 여기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경기를 10대4로 앞서 있습니다. 게임 포인트 울산 한 점을 추가하면서 남자 복식 경기 첫 번째 게임을 가져옵니다. 클리어 받아 때립니다. 후위에서 이 공격, 안종호 선수의 공격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방향을 많이 틀어봤던 양지원 사이드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방향을 틀어봤던 전라북도 강한 스매시는 이어집니다. 세 번째, 이번엔 받지 못합니다. 오, 뒤쪽 받아줬는데 이미 이전에 터치가 있었군요. 네, 터치에서 예. 볼트입니다. 앞쪽에 떨어지는 공격이었는데요. 지금은 날카롭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지원. 자, 9대9 이번 두 번째 게임에 이제 승자가 가려질 시점으로 가는데요. 10대9가 됩니다. 전라북도가 한 점을 가져오면서 게임 포인트입니다. 아, 네트를 넘지 못하는 공. 자, 팽팽하게 이번 남자 복식 경기는 세 번째 게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 세 번째 게임 초반 득점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울산광역시에 2득점이 있었습니다. 슬쩍 헤어핀 클리어 넘깁니다. 전라북도의 득점이었습니다. 양재원의 서브. 자, 김명훈이 공격을 시도해봤습니다만 통하지 않았고요. 양지원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팀도 리드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마지막 쯤에 이 점수가 바뀌었는데 네. 예. 분위기 회복이 일단 됐습니다. 정석훈 서비스. 아우, 정석훈의 오른쪽 포핸드 사이드 쪽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계속 이 두 점 차의 간격이 좁혀질 듯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려찍습니다. 다시 한 점 차. 자, 계속 양지원 쪽을 노리다가 김명훈을 바라봤고요. 또 한 번의 스매시 나갔습니다. 스매시 넘기지 못했습니다. 스매시. 남자 복식 경기에서 자존심 회복 성공. 전라북도 11대9로 세 번째 게임 승리했습니다. 네, 울산은 첫 경기 굉장히 좋은 시작을 알렸습니다. 네, 울산 첫 경기를 지금 승리로 가져갔고 전라북도에서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존심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50대 2부 단체전 준결승전 경기가 이어질 텐데요.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매치업 첫 번째 복식 매치는 황신영 이옥화 그리고 김호연 김수정의 여자 복식 경기로 출발합니다.
두 번째 매치업은 장우영과 김영선, 그리고 김성구, 김수현 선수고요. 정영재, 이균범의 대구광역시, 그리고 박내창, 권도현의 울산광역시의 라인업이 공개됐습니다. 스코어 2-1이 됐습니다. 울산이 앞서 있습니다. 3-1로 경기를 앞서 나가는 울산광역시. 자, 리시브가 좀 멀리 벗어났습니다. 이 초반 실점 너무 빠르게 쌓이지 않도록 대구 입장에서도 좀 이제 만회할 수 있는 득점이 필요한 순간인데요. 짧게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드라이브. 1코트 30대 1만 1호. 백핸드로 받아냅니다. 2코트. 자, 김수정. 계속 김수정 쪽을 바라보고 있는 대구광역시 떨어뜨립니다. 네탑 쪽에서 헤어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득점 대구광역시입니다. 자, 이오카 선수가 공격을 펼쳐봤습니다만 받아냈고요. 방향 틀었습니다. 득점. 8-5가 됐습니다. 네, 김수정 선수의 리시브가 힘이 들어가서 백라인 아웃이 나왔습니다. 예. 롱서비스 라인까지 보내봤습니다. 넘기지 못하면서 자, 대구 광역시가 스코어를 따라붙습니다. 두 점 차입니다. 이제 뒤쪽으로 김호연 선수가 빠져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침착하게 한 점 챙겼습니다. 게임 포인트 울산 광역시입니다. 자, 11-6으로 울산 광역시가 백라인 부근까지 넘겨줍니다. 30대 자,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헤어핀 시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두 선수가 겹칩니다. 그만큼 절묘한 곳에 떨어집니다. 울산의 득점. 네, 김우현 선수의 가운데 드롭샷이 아주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예. 이 볼이 올라오게 되면 선수들은 스매싱이 올 줄 알고 후위로 빠지기 때문에 드롭을 대각선으로 아주 잘 했습니다. 예. 황신영의 서비스 들어왔습니다. 와, 지금은 굉장히 절묘한 곳에 공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이드라인 쪽에 걸치게 되면서 5-2. 양팀 모두 뒤로 물러납니다. 넘기지 못했습니다. 대구의 득점. 짧게 그리고 헤어핀 시도 실패입니다. 대구광역시의 득점. 여기서 약간은 좀 비껴 맞으면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 네트만 끊어버렸습니다. 10-6. 황신영의 서비스. 이오카 이번에도 날카로운 코스! 넘기지 못합니다. 자, 11-6으로 두 번째 게임을 승리하면서 여자 복식 이 첫 번째 경기에서는 울산의 김호연, 김수정이 승리했습니다. 자, 두 번째 매치업은 혼합복식 경기입니다. 대구는 장우영, 김영선 선수고요. 울산은 김성구, 김수현 선수입니다. 앞쪽에 바짝 붙어있습니다. 오, 받아냈어요. 떨어집니다. 연속된 득점 대구광역시 2-0입니다. 받아냅니다. 대구의 후위는 장우영 선수가 버티고 있는데요. 울산의 득점. 서비스. 나갔습니다. 자, 리시브 벗어나면서 한 점 차가 됐습니다. 6-5입니다. 높게 뛰어보냈고요. 드롭입니다. 받지 못합니다. 자, 스매시 공격까지 처리가 됐고요. 또 한 번의 스매시. 한 점을 따냅니다. 김성구의 공격 성공. 네, 지금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서비스 김영선. 오, 재빠르게 마무리 김수현이었습니다. 마무리 이제는 한 점 차예요. 김성구의 공격 10-10. 연속해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모릅니다. 11점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아, 김성구의 득점. 네, 원래는 다른 경기에서는 10-10 듀스에서는 2점 차를 그렇죠. 내야 예. 경기지만 이번 대회는 11점 경기로서 듀스가 없는 10-8 상황. 2점 차
오, 라켓 좀 겹쳤는데요. 받아냅니다. 오! 10대 9예요. 출연은 뭐 김수현 선수였습니다. 게임 포인트 상황 한 점 추가. 결국 대구광역시가 이번 두 번째 게임 역전패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2세트에서는 지금 울산광역시 선수단이 조금 더 내성적으로 수비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2세트에 패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장우영의 방향 선택 주요합니다. 2대2 동점. 떨어집니다. 김성구와 김수현 선수가 망설이는 사이 득점은 올라갑니다. 대구광역시. 아, 바로 이런 또 절묘한 코스 선택인 건데요. 짧게 떨어뜨렸고요. 대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 허점을 노리는 이 능력이 정말 특출난데요. 김성구 방향을 꺾어봤습니다만 넘지 못합니다. 득점하는 대구광역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떨어집니다. 스매시 짧은 처리 공격 몰아붙입니다. 득점 울산광역시. 마무리는 김성구였습니다. 야, 여기서 두 선수가 몰려있는 걸 확인했고요. 서비스 김수현. 김수현! 네트플레이. 오늘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김수현 선수가 이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네, 세 번째. 예. 네, 지금 울산광역시 선수단이 6점을 코트 퇴진을 하고 난 후에 네트플레이를 점령을 잘했기 때문에 승리를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코트 체인지 상대의 득점으로 인해서 세 번째 게임이 흘러갔습니다만 그 이후에 무서운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 여자복식과 혼합복식 이 두 경기를 연속 승리하면서 울산광역시가 대구광역시를 꺾고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